안녕하세요. 파워 토익 권요미 강사입니다. 3월 정기 토익 예상 강의.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파이트 5 문제 40번까지, 140번까지 저와 함께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01번 보세요. 101번은 문장의 최소 성립 조건이 뭐죠? 주어나 동사나 찾는 것이죠. 그래서 토익에서 문법과 어휘 문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법은 품사 배열을 어떻게 세련되게 잘 늘어놓을 것이냐, 요거하고, 어휘는 누가 언제 어디다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그 어휘를 사용할 것이냐,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그 문장의 구조 분석을 평상시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동의 원칙, 어떤 문제를 풀던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 찾는 걸 잘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동사가 답이 된다면 문제 푸는 순서는 일단 수일치가 되셔야 되고요. 수일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가 맞아야 되고, 마지막에 시제일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문제 푸는 기술, 그런 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전시사구가 있고 주어 동사라는 게 파악이 됐고요. 그 동사자이라면 주어랑 연결해서 수가 돼야 된다.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는 복수 동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이 A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명사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의도로 그걸 쓰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의 usage가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usage. 그 다음에 혼동 어휘들은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 어휘들. 여러분들이 그, 비즈 문서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득점자가 되려면 또 이거에 대한 정리가 또 잘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A는 뭔지, B는 뭔지, C, D는 언제 쓰는 건지에 대한 용도를 안다면은 더 잘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면 저희 파워토익반으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자, 고객들한테 투부정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대요. 자, 뭐 하기 전에?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두 개의 신분증 양식을 가지고 오도록, 그죠? 도시화다, 또는 신청이다, 지원이다, 또는 인식이다. 이런 거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명사어휘였습니다. 자, 103번으로 넘어가세요. available은 뒤에 to를 쓸 수도 있고, for를 쓸 수도 있고, in이나 as를 뭐 쓸 수도 있고요. 못 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형용사랑 연결된 그 전치사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뒤에 투부정사를 보고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포플러스 목적격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만약에 이 투부정사를 놓친다라면은 available to 이렇게도 고를 수 있었겠죠. 그죠? available to는 보통 사람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이용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아니라, 자, new trade market이 들어있는 그 템플레이트, 보기판은요. 직원들이 그 회사의 서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했죠? 자, 104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AND는 병렬 구조고요. AND 다음에 FEW 다음에 테크놀로지 컴퍼니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명사 앞에 형용사가 나오고 여기에 부사가 온다. 그렇다라면은 뭐 물론 ABCD가 다 부사 용법이 있어요. 근데 하들리는 부정어 부사죠. 좀처럼 뭐하지 않다라고 할 때 좀처럼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정어 부사고요. 베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사입니다. 근데 베리는 동사 수식을 못 해준다라는 것도 베리의 기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파는 훨씬이라는 부사의 뜻을 가질 때 보통 ER이나 모와 같은 비교급 강조부사로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이제 비교급 강조부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이분이라는 거는 뭐뭐조차도란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은 수의 회사들이라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되셨죠? 자, 105번 넘어가겠습니다. should 다음에 무슨 원형? 동사 원형인 건 알겠고 ABCD가 동사다. 동사를 풀 때는 전치사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hand 같은 경우에는 hand A to B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with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take A with B. 자, 그래서 A를 직접 가져가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C번을 쓰거든요. 자, 이제 C번으로 답을 하시고요. 10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소 앞에 쓰는 전치사에 대한 문제였고, 이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로케이션, 로케이션은 브랜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브랜치가 몇 개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A번은 뒤에 셋 이상의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셋 이상의 behind는 장소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장소 뒤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cross는 어디 어디를 가로질러서 자, 그다음에 또 뭐 어디 어디에 걸쳐서
이 어디 어디에 걸쳐서라는 거는 뒤에 뭐가 나와요? 분야라든지 장소가 나와서 그 장소나 분야에 걸쳐서라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자, throughout이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all over the world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all over 장소가 나와도 그 장소에 걸쳐서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가로질러서라면 뜻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between은 between A and B나 between the two가 나와야지 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걸쳐서 거기에 로케이션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한국 외국어학원 청주에 세 개가 있거든요. 아, 세 개 중에서 저는 본원 2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로케이션은 브랜치의 개념으로 쓴다라는 거, 전역이라고 할 때는 어크로스를 쓴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7번으로 넘어갈게요. 107번은 자, 얘도 접속사, 얘도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똑같은 구조의 접속사들이에요. 그래서 해석상 푸는 문제로 자, 지금 여기에는 more modest 더 적을 수 있다. 미래의 그 수익이 더 적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앞에는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몇몇의 부서가 수익이 3분기에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비록 앞으로의 개인이 더 앞으로의 수익이 더 적어질 것이지만, 그래서 여기는 앞에와 뒤에가 서로 정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습니다. 인케이스라는 건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108번은요 형용사 어휘 문제였는데, 보통 accomplish라는 거는 성취된 또는 이제 숙련된, 세련된 그런 뜻이고요. 토탈은 총액의, 총계의 그런 뜻입니다. great라는 거는 대단히, 대단한, 뭐 위대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frequent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주 하는 미팅, 자주 하는 방문, 자주 하는 출장, 이런 식으로 잦은 뭐 서비스, 버스를 뭐 서비스를 자주 해주겠다, 그렇게 할 때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주 하는 미팅 덕분에 그런 분기별 판매 목표를 초과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10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투부정사가 보통 완벽한 문장 이외에 명령문은 완벽한 문장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완벽한 문장 이외에 투부정사 문장이 맨 앞에 나오면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어떻더라. 그래서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의 형태였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다 광고를 내기 위해서 그 제안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했죠? 그래서 place on advertisement 또는 put on advertisement는 광고를 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110번으로 가보겠어요, 여러분들. 110번은 좀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시 처음 해석이 안 되면 얘는 가주어고요. 그러면 그 진주어는 그 뒤에 있어요.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명사절의 형태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투부정사가 어떻더라라는 거르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프랙티스하고 투부정사는 동격관계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고 여기는 그 프랙티스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의미를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프랙티스라는 거는 보통 연습이라는 뜻으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얘는 보통 관행이란 뜻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투부정사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행은 아니죠. 불필요한 파일을 그런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은 최근에 어떤 관행이 될 것이다가 맞는 거지, 법률적인 관행이다, 어려운 관행이다,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루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상적인 어떤 체크업이나 정기검진이다, 그런 거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냥 관행이라고 보여진다가 답이 되는 거고요. 111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명사 앞에 한정사가 있어요. 명사 앞에 한정사가 뭐죠?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다면 여기는 명사에 한정사가 오는 자리다. 그래서 관사라는 게 있어요. 관사라는 게 있고, 언 이런 관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라는 게 있어요. 디스와 덱 같은 지시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함께는 못 와요. 그리고 명사 앞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유격 다음에 자, 형용사 다음에 명사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되셨어요? 간단하게 답을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 이런 거 틀리면 바보죠. 그죠? 오늘 자기가 이걸 틀렸다라면은 실수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자기가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112번으로 넘어가서요. 어부 다음에 전사죠. 전사 다음에는 뭐 아마 동명사나 명사가 나와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answ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sponse 같은 게 있어요. response. 응답, 그 다음에 또는 뭐가 있을까요? answer. 자, 이런 게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visit. 그 다음에 key.
이런 거 있죠? 자, 기타 등등 뭐 많죠? 이런 애들은 뒤에 to를 붙여요. 여러분들, 뭐뭐에 대한 응답이나 반응이나 어디 어디로의 방문, 뭐뭐에 대한 비법 이런 것들은 뒤에 to를 쓰지 전치사 about을 쓰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치사 문제도 시험에 나왔고요. problem은 뒤에 with를 쓰죠, 그죠? with를 쓰고 task는 보통 of, ing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promotion은 to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promotion to는 보통 승진이란 뜻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홍보란 뜻도 있지만 어떤 직책으로의 승진이기 때문에 promotion to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직책, 포지션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프로모션 툴을 봤는데 라고 답을 생각했던 학생들은 요 뒤에 퀘스천을 놓쳐서 그런 거죠. 질문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죠? 답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1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답을 지금 B번으로 한 친구들이 있었다면은 이게 형용사 문제가 아니냐. 내가 분명히 명사 뒤에 형용사를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명사로 만약에 끝난다라면 형용사가 답이고 이제 명사가 됐다라면은 expand customer가 돼야 consumer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객을 확대시키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고객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시킨다라는 표현은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have access to 명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access라는 거는 이용 권한이라든지 아니면은 접근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음이 급해서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원래 글씨를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자, 이용 권한이나 접근 권한이라는 뜻으로 얘는 불가사한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명사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 이 제품에 대한 고객의 접근 이용 영역을 확대시켰다라는 의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복합 명사 문제로 풀어야지 형용사 문제로 가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복합 명사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액세스하고 어프로치의 차이가 뭐야? 액세스는 동사일 때 툴을 쓸 수 있어 없어? 여러 가지 액세서블은 그런 어떤 용도를 갖고 있어?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희 파워토익반에 오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14번으로 넘어갈게요. 114번은 명사 앞에 무슨 자리? 전사 자리. 전사는 34개가 전사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것들의 각각의 기본적인 용법이나 의미라든지 혼동어에 있는 짝을 지어서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이나 축어들을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during은 뒤에 무슨 기간이 오죠? 특정 기간이 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이 와서 보통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할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에 refrain 해주세요. 모바일 그 장비를 사용하는 거, 뭐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휴대폰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더라든지 소유격이라든지 이런 거 다음에 명사를 써서 그 특정 기간 동안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쉽게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들은 자, 여러분들 공부를 또 우리 저희 반에 와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갈게요. 15번은, 자, 명사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데, 사용되어지는 consumer라는 건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useful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복합 명사 문제로 풀으셔야 돼요. 이 use라는 거는 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명사 문제는 보통 여러분들이 기본 포인트가 그거예요. 사람을 쓸 거야, 사물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를 쓸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일반 명사를 쓸 거야. 이런 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뭐 이런 거라든지 각종 비즈 어휘에 관한 그 명사 어휘들.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점점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즈하고 유저라는 명사가 있는데 유저라는 거는 사람 다음에 사람이 또 오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라.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에 어가 있거나 뒤에 명사 s가 있어야 돼요. 복수를 가리키는 수의 개념이 있는 게 카운터빌이니까. 그래서 답을 자, 고객의 사용을 위해서 그 약의 혼합물은 안전합니다. 이 약의 혼합은 고객의 사용을 위해서는 괜찮아요. 안전해요. 그래서 고객의 사용이라는 의미의 복합 명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1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to는 무슨 to죠? 지금 동사가 나온 거 보니까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체크가 되어지고 있어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는 100%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이에요.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네, 아티클, 새로운 아티클들이요. 자,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는 금전적인 여유를 얘기하는 거고, define는 뭐뭐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한계 범위를 지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offer는 제공해 준다라는 건데 대절을 제공해 주진 않죠. 그래서 ensure라는 거는 명사를 보장해 주다. 사용식도 가능해요. 사람에게 이것을 갖도록 얻도록 해주다. 이것도 괜찮고요. ensure 다음에 명사 자리에는 지금처럼 대절이 나와서 대절을 보장시켜주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바로 사전을 찾아보셔요. 아니면은 저희 수업 시간에 오시면은 파워토익 수업 시간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nsure라는 게 있어요. 죄송해요. 아, assure라는 게 있어요. 네, 맞게 썼는데 틀리게 썼는 줄 알았네. 자, 어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셔라는 거는 뒤에 사람 목적어가 와서요. 사람에게 대디아를 보장시켜주고 확신시켜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을 오늘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7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to 다음에 무슨 자리? 명사가 나왔고요. 이 명사에 귀 기울여라 이런 얘기였고,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요. another가 형용사일 때는 뒤에 뭐가 나와요? 가산 단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s가 another 다음엔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의미를 떠나서 일단 수일치가 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several이나 many나 a few 같은 거 다음에는 가산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가산 명사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복수명사가 나와줘야 되더라. 자, 요것만 봐서도 이제 b를 답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불가산 명사가 나오고요. 이치하더는 형용사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얘는 명사 자리에 오는 거고요. 형용사 자리에도 올 수가 없고 얘는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없어요. 서로서로라는 명사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치하더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원 어나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원 어나더도 마찬가지로 쓰는 표현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이제 얘가 둘일 때 쓰는 거고 얘는 셋 이상일 때 쓰는 표현이죠. 자, 더 자세한 다른 유형의 문제들은 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오시면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의 포인트는 간단하게 several 다음에 복수명사로 연결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118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형용사인데요. prompt라는 거는 즉각적인 뭐 대답이라든지 즉각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그런 경우에 쓰는 거지 즉각적인 리뷰, 검토나 평가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여섯 개의 제안서를 어떻게 평가하다? 신중하게 또는 철저하게 검토해보다. 그래서 carefully라든지 또는 thorough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thorough, through가 아니라 여기 오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thorough,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라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D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119번은 자, 여기는 형용사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형용사 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인데요. 그로우는 보통 자동사로만 시험에 나왔고요. 시험에 타동사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사의 형용사의 형태는 ing만 된다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그로우는 성장한다, 발전한다는 뜻도 있고요. 수와 양이 증가한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는 수라는 의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해석은 집에 가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테일한 뭐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상세한 무엇을 제공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휘 문제를 풀 때는 결정단서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답을 결정해주는 그 결정단서는 보통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머신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머신의 관리 절차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관리 절차에 대한 무엇을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관리 절차에 대한 방향이 아니고 안내가 아니라 그 설명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답을 B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앞에 어가 있으면 관심사라는 뜻이고 불가사일 때는 관심이나 흥미라는 뜻이고요. 인셉션은 시작이나 처음이라는 뜻으로 답이 될 수 없겠죠. 상세한 설명을 쓰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121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는 동사 앞에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렇죠? 쉽게 동사를 꾸미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뭐뭐 하는데 in, ing 하는데 뭘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데 참여시키고 있다.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 다음에
문장이 완벽한데 여기 나오는 부사자리, 그렇죠?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전체 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자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의 기본적인 그런 패턴들이고요. 물론 뭐 형용사나 부사 앞에도 뭐가 올 수 있어요? 부사가 또 올 수가 있겠죠. 자, 기타 등등 부사자리가 있는데, 자, 일단 부사는 완벽한 문장 이외에 나올 수 있는 수식구조 자리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1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나요? 동사는 일단 끊임없이 자동사, 타동사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의 유형이 뭐가 있느냐, 동사의 뒤에 패턴이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인폼 같은 경우에는 인폼 A of B나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정보를 알려주다라는 3형식의 패턴으로 쓰여야지 4형식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여기 Mr. Read 다음에 뭐가 나왔죠? 대절이라는 명사절이 나왔죠. 그래서 자, 지금 목적어 사람에게 어떤 대절이하나 또는 명사절 같은 것을 알려주다, 통보해주다 그럴 때는 4형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사람에게 뭐하라고? 투부정사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5형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 유형이 무엇이냐면 어떤 동사가 어떤 형식에서 문장을 어떤 패턴으로 일정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유형을 정리해야지만 바로바로 문제 연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 대절만 보고 여기는 인폼이 답이야. 사실 시험 현장에 가서는 해석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구조만 보고도 아, 여기 인폼이 들어가야 돼. 리커멘드는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거야. 바로 대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리커멘드나 프로포즈나 서제스트 이런 것들은 투 사람 대절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투 사람, 사람에게 대디아를 알려주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만 답이 될 수 있고요. 투 사람을 빼고 대절만 쓰셔도 되고요. 브리프는 브리프 A on B, A에 대해서 A에게 B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다. 자, 브리프는 뒤에 사람이 올 수 있지만 대절이 올 수 없죠. 리트리브는 되찾다, 만회하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좋습니다. 1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비동사 PP 다음에 무슨 자리? 여기는 부사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얘는 전치사라서 안 되는 거고요. as well as도 병렬 구조를 취하는 그런 수거예요. 그죠? not only but also 대신에 as well a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A뿐만 아니라 B도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뒤에 이런 게 연결돼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수식어는 아니에요. 수식어는 as well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as well이라는 거는 부사로 얘는 also의 뜻이에요. 또한 역시라는 뜻으로 얘는 근데 특징이 also는 위치가 자유롭지만 as well이라는 거는 보통 뭐 어디에 온다? 문 위에 온다. 그래서 뭐 얘는 사실 as well은 아니었지만 설사 as well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문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연결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horoughly 아까 배웠죠? 철저하게 완전하게 청소가 되어져야 된다. 모든 장비가요. 그렇게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간단했죠? 자, 여러분들 구조 분석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요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4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는 지금 무슨 자리? 일추일동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동사를 먼저 찾고 주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어파스로페이스는 주어가 될 수 없죠. 이건 소유격의 하나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명사 형태를 가진 것은 A번밖에 없다. 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 도치가 된 구문이에요. 이거는 형용사구가 앞으로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요.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갔어요. 자, 미식가의 초콜릿바라는 거는 아주 고급, 그죠? 고급 초콜릿바를 여기 주어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포장이 되어 있다. 어디에? 컬러풀한 어떤 클로스백에 천으로 만들어진 백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이거는 명사 앞에 왔기 때문에 얘는 분사 해용사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이걸 꾸며주는 뭐다? 부사자리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고득점 필살기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관사가 지금처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블랭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해용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뭐가 답이죠? 부사가 답이죠? 근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토익 시험에는 3개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부사와 형용사의 구별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C번이나 D번에서 고민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사 형용사 포인트는 굉장히 명확해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고 형용사는 뭘 꾸며주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클로스백을 블라이트, 밝게 밝혀진 크로스백이 아니라 밝은 컬러의 그런 크로스백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칼라를 꾸며 주는 거기 때문에 부사로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는 거죠? 형용사가 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확인사살 하셔야지만 고득점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저희 반 학생들은 뭐 만점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굉장히 제가 되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요.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다시 찍고 있어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지금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강의는 또 이렇게 알차게 간단간단하게 명쾌하게 또 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자, 오늘은 그렇게 해드리고 저희 수업 시간에 오시면 더 디테일하게 더 어렵게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126번으로 넘어갈게요. 126번은 자, 좀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 좀 잘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복잡했는데요. 자, 지금 이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그 다음에 이 동사의 목적어가 요거거든요. How to 부정사. 근데 to 부정사가 다시 to 부정사의 동사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목적어라는 게 생겼고요. keep의 목적어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이 that은 자 보세요. 명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건 가로로 빵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없어도 되는 수식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이 목적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다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용사 역할하는 목적보호. 여러분들 어휘 문제를 풀 때는 결정단서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한데 답을 결정해주는 결정단서는 구조, 어순을 알아야지만 구조를 이해하지만 구조를 치고 들어가야지 풀리는 어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목적보호 자리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어디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못 푸는 거거든요. 이 목적보호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이다?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암호화된 소프트웨어로 보호되어져야 된다. 보호되어져야 된다. 목적어를 목적보호한 상태로 유지하다가 킵의 5형식의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해야 된다. 10번 아니고요. 10번 cautious라는 거는 사람의 행동이 조심스럽다. 조심스러운 성격의 사람이다. 어떤 태도가 조심스럽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파일이 조심스럽다. 안 되는 거죠. 또 파일을 귀중하게 라는 건 안 됐어요. 민감한 데이터가 있으면 보호되어져야 되고 보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1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번은 according to 다음에 명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명사의 수식 구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 구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뭐도 있냐면 분사 형용사라든지 to 부정사라든지 전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관계사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그런 수식 구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후치 수식에서 얘하고 얘하고 얘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to 부정사는 일단 능동태가 되는 거고요. 이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 ING는 능동의 의미가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to 부정사도 to be PP라는 수동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뒤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태로 들어가서 어떤 매거진에 출판되어 있고 나와 있는 리포트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리포트에 따라서 드라이빙하는 거, 헤드라인 들켜놓고 드라이빙하는 것은 안전성을 증가시켜주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어갔던 문제였습니다. 후치수식 분사 문제였고요. 자, 128번으로 넘어가겠어요. 128번, 바이 다음에 명사에 대한 명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자, 이게 주어가 뭐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어가 여기서, 자, 지금 리셉션이 주어거든요. 리셉션은 운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컬렉션 되는 것도 아니고 펑션도 아니에요. 리셉션은 어떤 환영회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회라든지 환영회 같은 거는 초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앞에 보니까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라고 나왔고요. 모두에게 그 이벤트, 어워드 세레머니가 오픈되어 있다라고 나왔고요. 비록 그 리셉션, 연회는 단지 초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역접 관계가 나오면 얘를 꼭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앞뒤를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1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 자리라는 거 알겠는데 일반 형용사야 아니면 비교급 형용사야 비교급의 패턴이야 아니면 자
뭐 최상급의 형용사야. 자, 이거는 뭐 모아 날리지라는 거 형용사는 아니었어요. 명사였죠. 자, 이런 명사가 비동사 다음에 들어가면요. 앞에 있는 주어랑 무슨 격을 이루어야 돼요? 동격을 이루어야 돼요. 이 날이라는 거는 사람이죠. 사람이 지식이 있는 거지, 박식한 거지, 지식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B하고 C는 속을 하시고요. A하고 D 중에서 앞에 지금 8명의 멤버들 중에서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더 플러스 최상급의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급을 알려주는 힌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단서를 찾는 게 중요하죠.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더가 올 수 있어요. 또는 소유격도 올 수가 있는데요. 소유격이나 더가 올 수가 있는데 그 최상급과 관련된 결정단서들,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어부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셋 이상의 복수명사가 나온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부가 없으면 어몽이라는 것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어부가 없을 때는 인이나 온이 나와서 어떤 장소나 범위를 한정시켜주면서 장소나 범위에서 가장 어떻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ever,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어떻더라. 그 다음에 가능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한 가장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상급의 단서들로 잘 외워두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좀 도치가 됐지만 8명의 회원들 중에서 그 날이라는 애가 가장 박식한 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3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좀 구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어나운스 다음에 대절, 목적어절이 들어간 거고요. 목적어절, 명사절, 대절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사실은 다 나왔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는 뭐로 들어가야 되냐면 부사구, 수식구로 들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명사가 수식어가 되는 경우는 전치사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as a result of는 어떤 결과로서라는 뜻이고, in addition to는 뭐뭐에 더해서라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더군다나 그런 뜻이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이, 자, beside에 s를 붙인 그런 경우라든지 플러스 이런 거 있죠? 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뭐 이외에, 그것 이외에, 이것도 라고 할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머셜, 상업적인 화물 이외에 얘네들은 거주민들의 그런 화물도 쇼핑해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뭐의 결과로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죠. A번이고요. 131번은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들어가면 이 중간에는 부사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었다. 그래서 A번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132번은요. 자, 여러분들 그 크리에이트 다음에 목적어 퍼블리시티로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퍼블리시티로 끝난 게 아니라 퍼블리시티 명사로 들어가는 복합 명사 같은 건데요. 퍼블리시티는 애드버타이징하고 달리 무료로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광고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명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전이나 광고란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신문이나 뭐 대중매체에, 요번에 뭐 자선행사를 해서 어떤 회사가, 이런 기부를 했고 어떤 자선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선전은 이제 퍼블리시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건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그런 선전 캠페인, 선전 운동을 해줘야 된, 선전 캠페인을 만들어내었다. 홍보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런 캠페인을 만드는 거, 홍보 캠페인을 만드는 거겠죠. 허가는 뒤에 뭐뭐로부터 허가를 얻는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는 인플루언스라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명사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 홍보부서가 만들진 않겠죠. 그래서 홍보부서에서는 효과적인 대중매체의 선전 운동을, 선전 캠페인을 만들어내었다. 고객들을 위해서. 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의 고객들이죠. 좋습니다. 133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거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리틀은 간단하게, 여기는 가산명사가 뭐다요? 리틀은 뒤에 뭐가 옵니까? 불가산 단수명사가 온다는 거. 그렇다면 퍼밀리어의 품사 형용사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부사자리. 그래서 얘는 아니다. 얘도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 부사로 못 오겠죠. 그 다음에 퓨어라는 것도 뒤에 가산 복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앞에 또 못 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레스는 뒤에 명사가 오기도 해요. 불가산 명사, 불가산 단수명사, 불가산 단수명사가 오기도 하고요.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 덜 뭐뭐한 이란 의미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는 익숙하지 않다. 그 디지털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디지털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형용사 표현은 부사 자리로 not 같은 게 오면 좋았겠죠. 그래서 덜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그 사용자 매뉴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읽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134번으로 넘어갈게요. 134번은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였고요. 활동하지 않은 수입된 알지 못하는 글이 아니고요. 예상치 못했던 트래블이죠. 그런 것 때문에 약속이 재조정돼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 출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활동하지 않은 출장, 수입된 출장, 뭐 그런 말도 안 되겠죠.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with 다음에 명사에 관한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로 되어 있죠. 똑같은 명사가 하나는 단수 복수로 되어 있을 때는 90% 이상이에요. 100%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90% 이상 수일치에 관한 문제고요. 여러분들 도지의 용법을 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30번대 이후로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만점 방정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 문제 중에서 하나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자,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5가 나왔고요. 아이폰 5가 새롭게 나왔고요. 그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디자인되었어요? 자, 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문제는 명사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단수로 쓰기도 하고 복수로 쓰기도 하거든요. 얘는 가산불가산이 다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 도주는 한 문장에서 반복되거나 되풀이되는 말을 쓸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쟁하는 업체에서 만들어진, 현재 다른 경쟁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의 그것보다도 그거를 능가하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요 명사를 가리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복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그 다른 모델의 능력이나 성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델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성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 제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번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어려우셨죠? 그래서 뒤에 있는 요게 도주가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일 때는 도주로 받고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는 대수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도주를 보고 앞에 있는 명사가 무엇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찾았던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우셨죠? 네. 자,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은요. 자, 지금 그녀 슈퍼바이저에게 컴플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왔거든요. Told는 A about B 이런 식으로 뭐뭐에 대해서 누구에게 전달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전달했어요. 그렇다라면 그녀가 약속을 해주었겠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또는 조사해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act out은 실행하다, show up은 나타나다, go ahead는 진행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사하다, 그 문제를 처리하다, 해결하다 그런 의미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뭐 동사 수거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죠. look into는 조사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137번은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so라는 것을 접속사로만 알고 있던 학생들은 주어 동사로 찾았겠죠. 좀 어려우셨죠, 이 문제요? 하지만 이 문제에 동사가 없었어요, 지금요. 그럼 so는 접속사가 아니라 바로 부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so하고 베리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로 so하고 베리를 굉장히 잘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비교급 앞에는 올 수 없다는 것도 추가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so라는 거 부사가 됐다라는 것은 이거를 생략하고 풀어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뒤에 명사에 관해서 어떤 audience라는 후치수식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그녀의 연구, human brain에 대한 그녀 연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audience에게 연설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10번으로 하셨던 것이죠. 자, 좀 어려우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138번으로 넘어갈게요. 148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자, 이유가 있다라면은 이게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답을 찾는 결정 단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outsource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청하다란, 외주 업체에게 제작하다, 하청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그 지역의 테크놀로지 그 회사한테, 기술 회사한테 맡겨졌어. 하청이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뭐가 없어서요. 기술적인 명사가 없어서요. 그러면 그 다른 업체에 맡겨지는 거는 비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기술적인 그런 전문 지식이 없어서 만들어진 거죠. Expert는 전문가, expertise는 전문 지식이나 전문
의견 같은 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3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 되나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부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럼 답을 알려준 결정 단서가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be obligated to 부정사는 뭐뭐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어떻게 의무가 지금 있는 것이냐? installment라는 거는 1회 분량의 그런 시리즈물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할부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지금 얘가 무슨 시리즈를 쓴다라고 나왔죠? 시리즈 상에서의 1회분의 새로운 작품을 쓰도록 그럴 의무가 있다. 투부정사 쓸 의무가 있다. 자,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몇 개월마다, 18개월마다 그런 의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기술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이냐, 책임 있게 의무가 있는 것이냐, 비판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이냐가 아니라 계약상으로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약상으로 18개월마다 너는 하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계약상으로 요거 여러분들 요 포인트가 최근에 나왔던 건데요. 틀렸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140번 마지막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포인트가 나오면은 SC에 대한 문제 아니면요. 능동과 수동에 관한 문제고요. 그 문제는 모두 주어를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답을 결정해주는 결정단서, 구조를 이해하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지금 SC 자리에 대한 형용사 어휘 문제로 볼 수 있겠고 자, 리베이트라는 거는 부분적인 할인 혜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0달러 정도의 가전제품에 대한 할인 혜택은 그 구매, 새로운 뭐 이런 제품이 나왔죠. 냉장고, 자, 냉장고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 되돌려질 수 있어요. 복종해요. 뭐 의도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말은 맞지 않겠죠.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자기가 풀었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 그 다음에 내가 추가 포인트로 내가 무엇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 이거니까 이런 것들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지만 더 많은 게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파워토익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달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